오늘 섹시하게 골반에 대해서 정말 섹시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오늘 나가볼 거예요. 제자리에서도 돌릴 수 있고 나가면서 눌러주면서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섹시한 골반으로 제대로 한번 배워보세요. 네, 오늘은 정말 딱 골반만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패키지, 기본기예요.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기본 허리 요거 좀 돌려보세요. 일단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한번 밀어볼게요. 오른쪽에 1번, 왼쪽 2번. 근데 어디 중심은 가운데예요. 내 골반이 옆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돌리시는 분, 골반이 틀어지신 분 있어요. 이거 잡는 방법 있어요. 벽에 붙으세요. 엉덩이 다 붙이세요. 왼쪽 팔을요 수평으로 만들어주세요. 머리까지 다 된 상태에서 쓸어가시는 거예요. 이때 팔 움직이면 안 되겠죠. 지금 머리 저 위치 보세요. 여기거든요.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쓱. 골반만 움직였을 때 이 위치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내려오고 또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근데 여기서 뭔가 잘못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변화가 없으세요. 또 하나 중심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새가 다 틀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골반만 엉덩이를 긁어지듯이 왔다 갔다 머리는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정말 왕왕왕왕 기초입니다. 가장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른쪽 1번, 왼쪽 2번. 3시 방향, 그 다음에 9시 방향. 중심 가운데. 이번에는 앞뒤로. 앞에, 뒤에. 골반을 누가 엉덩이를 자꾸 쫙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후. 그냥 가슴을 후 풀어서 그냥 놔주시는 거예요. 이 점을 곡선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시작! 이때 이게 꼭 중요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서클, 마찬가지로 반대 왔을 경우에는 제자리에 있다가 시작! 하면서 1, 2, 3, 4. 골반을 잘 돌리기 위해서는 공을 진짜 멀리 던지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해요, 그쵸? 뒤에서부터 멀리 던지기 위해선 뒤로 갔다가 훅 이렇게 가잖아요. 그 반동을 기억을 해주셔야지만 되세요. 골반은 12시 방향에서부터 시작은 하지만 미리 조금 더 전에 시작 하면서 자연스럽게 원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막 핏대져가지고 이렇게 목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후. 자, 대부분이 다 어디가 안 돼요? 12시에서 1시, 2시가 없어요. 없고 바로 그냥 3시로 가려고 그래요. 또 하나 9시에서 10시, 11시, 12시 여기가 끝에서 갖고 오는 여기 앞으로 여기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섹시한 느낌을 표현을 더 해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슴을 써주시면 되세요. 좀 너무 많이 강조를 했나? 투박자. 자, 1, 1번, 2번 했을 때 투박자에서는 최대한 들어 올리시는 거, 완전히. 끌어당겨서. 끌어당기고, 그 다음 왼쪽으로 왔을 때 그대로 마지막 포자세에서는 후. 골반만 돌렸을 때. 하나. 지금 가슴 안 썼어, 그냥. 하나, 둘. 하나, 둘. 자, 근데 여기서 가슴을 써요, 이제. 하나, 둘. 풀고, 업, 풀고, 업, 풀고. 어때요? 두 번째, 골반 다운입니다. 먼저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가시는데 무릎이, 자, 안짱으로 되시면 안 돼요. 의자가 있어요. 약간은 의자가 좀 크다. 자, 이렇게 의자에서 내가 골반을 돌린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따라가면 이상하죠? 이상해. 나도 이상해요. 최대한 안 움직인 상태에서 내가 골반만 돌려진다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돼요. 이 힘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의자가 지금 있다는 생각으로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기마 자세. 앞으로 골반 1, 뒤로 2.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볼까요? 한번 뭔가 끌어당기듯이 하나, 둘,
좌우로 다리 안 움직여요. 꽉 잡아준 상태에서 잡고 있어야 돼요. 골반을 앞에서부터 이제 돌려보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여기에서 우리 가슴 지금 이제 사용을 하죠. 그냥 골반만 썼을 때. 근데 이제 가슴 쓰면 어떻게 되게요? 자, 늘리고 풀고, 늘리고 풀고, 늘리고 풀고. 지금 어깨 안 써요, 여러분들. 그냥 골반만 뒤로 뺐을 때 가슴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자, 그럼 세 번째 골반을 중심을 이동으로 한번 할게요. 오른쪽으로 원, 왼쪽 투. 이 오른쪽 방향에서 그대로 우리 U자 떨어져서 라운드 그려서 이렇게 올라와 보실게요. 내려가면은 요 자세, 중심 이동을 같이 하게 되면은 가운데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부터 머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따라가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뭐지? 가사? 모르겠어. 쿵, 쿵. 포인트를 더 줄 때 이런 느낌도 많이 합니다. 떨어질 때 가슴을 이렇게 숙이지 마시고 더 열으세요. 그리고 엉덩이는 의자가 있어요. 먼지가 막 쌓였어요. 앉기 힘들어. 그냥 엉덩이를 그냥 닦으세요. 이렇게. 에이, 그냥 내 옷 한번 들어지고 말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대로 쑥 닦아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심 이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 서클부터 할게요. 제자리 아무 느낌 없는 거. 그냥 기본기. 반대도 마찬가지로 왼쪽. 자, 여러분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슴 한번 써서 더 섹시한 느낌. 자, 반대도 마찬가지로 올려주고. 자, 이제 내려가 볼게요. 골반 다리 잡아야 돼. 반대도 의자, 의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가슴 더 써볼까요? 팔은 조금만 잡을게요. 반대. 지금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밀고 닫고. 자, 그 다음에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까 중심 이동 했었죠? 하나. 먼저 시동 걸고. 자, 우리 중심 이동 할 때 어떻게 해요? 1, 2, 3, 4, 1, 2. 자, 연결. 반대도 마찬가지로 1, 2, U자 크게. 크게. 그렇지, 연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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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지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골반 돌리는 거. 아, 얼굴 엄청 빨개졌어. 더워서. 고생하셨습니다. 안녕.